트와이스 미나가 건강 문제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8월 1일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취재기자들에 따르면 트와이스 담당 매니저 2명과 4명의 경호원들이 미나를 케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나의 코는 약간 빨갛게 보였고 입술은 핏기가 없어 보일 정도로 안색이 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기 전부터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니저 한 분이 미나가 입국장으로 나오자 담요를 덮어주며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월드투어 일정과 중요한 일정들을 자신이 참여하지 못해 팀과 멤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다는 미안한 마음과 오랜만에 보는 얼굴과 환경, 한국에 왔다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미나의 그 부분은 더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미나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월드투어를 비롯한 특별한 일정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JYP 엔터테인먼트 측의 말대로 특별한 일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중요한 사항도 없다면 더 휴식을 취하고 나중에 와도 되는데 왜 지금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가 함께 계셔서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될 듯 합니다. 남몰래 마음고생도 심했을 미나양.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트와이스 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